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증인과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욥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요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억울함을 씻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담보물을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욥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주고자 하신 그 담보물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담보물이요 하나님의 전재산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담보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담보물이 되고자 언약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은 부서졌습니다. 그분의 살은 찢겨졌고 두 발을 관통할 정도로 긴 못은 그분의 뼈까지 관통하며 십자가에 그분을 매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상실한 것은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돌봄과 사랑, 주옥 같은 말씀, 그리고 치유와 기적들까지 모두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감동하여 그분의 치유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일제히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소리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어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욥의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도 부당한 고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우리 내 인생의 십자가를 맞이할 때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나의 정당성과 나의 억울함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부당함을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부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십자가를 짊었을 때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아,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내 자녀의 인생 이렇게 무너지다니, 우리 가족 이렇게 쓰러지다니,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서 여러분의 증인이요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부당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일지라도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